15년 만에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밝혀줄 성화가 안치된 가운데 전북 선수단은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.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을 밝혀줄 성화가 지난 3일 송하진 도지사와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 앞 광장에 안치됐습니다. 안치식에서는 천년의 빛으로 하나 되라 대한민국을 주제로 양대체전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특별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. 성화는 지역을 대표하는 체육인과 예술인, 도민 등 750명의 주자가 8일부터 봉송을 시작해 도내 14개 시군 990km를 달린 뒤 개막식 장소인 익산에 최종 안치됩니다. 한편 이번 체전에서 47개 전 종목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은 지난 1일 전북도청에서 결단식을 열고 종합 3위 달성을 위해 선전을 펼치기로 다짐했습니다.